8월 8일 아프리카 전쟁과 관련해서 또좀몇 마디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터 프로젝트랑 또 상당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 아프리카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걸 웨스트 아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 웨스트 아프리카가 사실상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중에서 이제 알제리아는 독립을 했고, 리비아는 미국이 박살을 내버렸죠. 박살을 내고, 그리고 기닝하고 아마 토고였나요? 토고인가 이 나라들이 독립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번 했더랬어요. 토너였는지 토고였는지 가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니하고 했는데 독립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재차로 이 니제르가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니제르하고 그리고 말리하고 그리고 볼키나파소하고 이세 나라가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독립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이고, 프랑스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를 내세워서 지금 독립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니제르하고 나이지리아는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 서로 굉장히 남한과 북한과 같은 그런 관계로 서로 친인척 관계예요. 인데 아직까지 서로 전쟁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동족 상잔이 되겠죠. 그런 구성이에요. 구성인데 이런 게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패배. 패배니까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 기운이 당연히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독립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니제르 그리고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요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이 프랑스이고, 프랑스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요. 보통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이제 대타를 내세우죠. 대타 내세우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러시아. 이것도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에요. 둘다 슬라브 민족이에요. 슬라브 민족 간에 어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대타를 내세워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베트남인데 마찬가지 남베트남을 이용을 해서 북베트남을 치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 남한과 북한 또 비슷한 경우. 우리는 이걸 남북한 전쟁이라고 보지만은 국제 관계에서는 이걸 남북한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봐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대리전을 띠는 거죠. 그렇죠? 남베트남과 북베트남도 마찬가지. 미국과 러시아 전쟁의 대리전. 러시아의 대리전. 마찬가지, 요것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표면적으로는 이두 나라가 붙는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국 플러스 이번에 EU도 해서 EU와 러시아의 대립 전쟁. 또 예전에 유고슬라비아에 있었던 어떤 세르비아라는 국가 있었죠. 세르비아와 그리고 코소보 간의 어떤 마찰. 이것도 사실상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사실 한 나라예요. 같은 국가이고 같은 민족이고, 또 코소보에 있는 물론 이제 이 알바니아 계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세르비아를 쳤는데,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어떤 마찰이지만 사실상은 미국 그리고 나토, EU죠. EU와 나토는 좀 다릅니다마는 와 사실상 러시아. 사실 이번에 러시아는 사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나타나진 않았어요. 미국과 EU 간의 세르비아 간의 전쟁. 그래서 항상 일련의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리전을 띠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대리전이죠. 미국과 유럽의 대리전을 띠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은 지금 현재 전쟁 기운이
모르 있고 있는데 이제 니제르, 말리, 부키나파소 그리고 알제리 연합군하고 나이지리아를 필두로 해서 밑에 있는 몇몇 국가들의 연합군인데 이 국가들은 마찬가지 프랑스와 미국의 이제 대리전이라는 거죠. 대리전입니다. 대리전. 전쟁이 그럼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과연 이 니제르나 말리나 부키나파소 여기다가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가 대공 무기를 얼마나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S300, S400, S500 요걸 제공할 수 있는지. 그죠? 여기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전쟁을 벌일지 안 벌일지 미국과 프랑스가 열심히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계산. 만약 미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여기에 러시아의 어떤 무기가 엄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전쟁이 성산이 없잖아요. 그죠? 성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게 되죠. 비행기를 띄울 수 없으면은 이제 육상전을 해야 되는데 육상전에서 성산이 있겠느냐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성산이 있다 싶으면은 전쟁을 하는 거고 성산이 없다 싶으면은 전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성산이 있든 없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성산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경우에도 성산은 없고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패배하더라도 미국과 프랑스가 손해보는 거는 딱히 없단 말이죠.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죽겠죠.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200만 명이 인명 손실. 200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40만 명이 사망자고 나머지 160만 정도가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손실인데 그 중에서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 손해본 건 없잖아요. 인명 손실, 인명 손실만 보자면. 그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쟁, 성산이 없는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프랑스가 인명 손실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오히려 이익이 있어요.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좀 있죠. 그러니까 방산 무기를 엄청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진다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인명 손실이 있겠지만은 어떤 이걸 뭐라 그러나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MIC라고 그러죠. MIC의 막대한 이익.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패배 200만 명 손실했었지만은 그러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의 MIC는 막대한 이익이죠. 막대한 이익. 얼마냐 하니까 약 300조 정도 이익. 1년 반 동안에 300조 정도를 벌어들였어요. 미국의 MIC들. 그러니까 막 보잉, 뭐 록히드 마틴, 그리고 뭐 레이시온 이런 회사들. 벌어들인 300조잖아요. 마찬가지 프랑스 제가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전쟁의 승산이 없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이기고 미쳐도 본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쳐도 본전이고 죽는 거는 미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죽을 거잖아요. 그죠? 니제르 사람들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그러니까 원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계산하겠죠. 계산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미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전쟁을 계산할 텐데 러시아가 얼마나 S-300, 400, 500 등을 바그너 그룹이라고 그러나요? 바그너 그룹이 현재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바그너 그룹이 과연 몇 명까지 파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계산할 것 같아요.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을지 일단 먼저 선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전쟁은 벌이는 걸 이미 결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 그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첫째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막대한 이익 MIC 그죠? 군산복합체라고 얘기를 하죠. MIC의 막대한 이익의 막대한 이익이 두 번째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 혹은 자원이죠. 자원을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자원을 아프리카 쪽으로 돌리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은 더 우크라이나 쪽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는 러시아의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세 역전의 어떤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전쟁은 성사는 없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나이지리아가 무조건 패배할 거라고 봐요. 나이지리아의 패배. 막대한 인명 손실. 인명과 그리고 물자의 손실. 있을 게임.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결과는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유럽의 철수. 따라서 아프리카 독립이 될 것이고. 아프리카 독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프리카 자원을 제값 받고 시장에서 팔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원을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매자는 누구냐? 중국이죠. 요 시스템. 요 시스템이에요. 그럼 한국, 미국 패권의 향방은 이미 뭐 결정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미국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뭐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미국은 이미 쇠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진 않아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미국은 체력 자체가 피지컬이 망할 수 없는 피지컬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전쟁을 기여로 해서 이제 미국은 어떤 자급자족하는 국가, 자급자족 국가, 그러니까 지역 국가가 되는 거죠. 지역의 자급자족 국가이고, 그리고 내셔널리즘, 우파라 그러나요? 내셔널리즘과 그리고 인종주의지, 인종주의가 아마 상당히 앞으로 미국 내에서 인종주의가 득세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다인종, 여러 인종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해서 백인 중심으로 국가를 아마 재편할 가능성이 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백인 국가, 미국의 정체성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 미국이나 호주나 다 뉴질랜드나 캐나다 할 겁시다. 우파 인종주의 나치즘이죠 한마디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입장이. 한국의 제일 큰 시장은 1번 미국이고 두 번째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갈 것이고, 그리고 유럽은 폭망으로 가죠. 따라서 한국은 시장의 상실. 그럼 한국이 열심히 만든 최고급 LG 가전제품, 삼성의 반도체와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팔릴 시장들이 급격한 축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시장 상황도 또 좋지도 않죠. 뭐 왜 안 좋은지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